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요. 아, 네, 바로 네.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리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제 좀 뭐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보면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혈관들이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네, 뭐 혈액순환이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제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행선은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네. 하행선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내려가는 건 동맥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 건 정맥이란 말이에요. 피가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이 녀석들이 차들이 다시 내려가 버려.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밑에 어떻게 돼? 지방에 차가 꽉 차버리겠죠? 네. 그게 하지정맥류예요. 올라오다가 혈류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올라오다가 거네요?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 경우는 왼쪽 그림 보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판막이 올라올 땐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피를 쭉 올려보내주고 밑으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딱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으로 올라가던 피가 밑으로 꼬부라지니까 차들이 꽉 차버리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맨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갔고 다리에 울퉁불퉁 보기 싫은 심줄이 나오는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해요. 네. 그러면 판막이 네, 판막이 중요하네요? 망가진 겁니다. 네. 우리 몸에 이제 판막은 한쪽 네. 다리에 한 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많구나. 판막은 어디냐면 네. 그 보통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병원 통계 이제 그 4만 명 수술한 통계를 보면 4만 명이요. 네, 동양에서는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제 47%가 사타구니에 그 판막이 망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17%가 오금에 있는 판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는 크게 두 개 사타구니 줄기에 두 개의 큰 이 혈관이 있고 정맥이 있고 오금에 또 큰 정맥이 있는데 이거 네 개의 큰 줄기 있는데 이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초음파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사타구니나 오금 쪽이 망가진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가 뭐 남성분들 요즘에는 외모에 뭐 신경을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들은 뭐 치마를 입을 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정맥류가 여자에게 더 발생이 잘 된다라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들이 중년 여성 그러니까 40대, 6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요. 40대에서 60대. 네, 여성분들이니까 중년 여성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드물긴 한데 네. 부모님 님이 정맥류 했을 때 유전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판막이 약한 게 유전이 되나봐요. 네,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막이 약한 체질을 타고 태어나서 2, 30년 쓰다 보면 판막이 나달나달해져갖고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고 중년 여성에게 많다. 40대, 60대 여성한테 많다. 그렇다고 남자 없냐? 남자 있어요. 3분의 1 정도 돼요. 지금 40대에서 60대가 85%인데. 그냥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쓰다가 망가져서 네. 뭔가 더 노년에 발생을 할 것 같았는데 네. 오히려 좀 중년 여성에 네. 굉장히 집중이 제일 많이 되겠네요. 오시는 숫자고 실제로 이제 연세 드시면은 연세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네.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는 병원은 대련하고 북경에서 보면 다리가 썩어이지 와요. 끔찍해요. 예. 하지정맥류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다리가 썩게 되는 시커멓게 되면서 썩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정맥류가 사실 네. 처음에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네, 자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을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찾아오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보통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져 갖고 일단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쥐가 잘 나고 붓고 피부 변색이 있고 또 피부가 이제 잘 피부염이 생기면 잘 낫질 않고 보통 피부염 생기면 1, 2주면 다 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3개월, 4개월 돼도 안 낫고 뭐 1년씩 가고 시커매져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 오신 요새는 정맥류에 대해서 제가 처음 1995년도 하지정맥류 시작할 때는 하지정맥류가 뭔지도 몰랐어요. 95년도요? 아, 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최초죠, 제가요. 이제 1995 30년 네, 네. 그래서 이제 학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지정맥류 시작할 때 하지정맥류가 뭐야?
도대체 뭐야? 그건 뭐야? 그래서 아 그거 다리에 그 지렁이요. 아 그거. 아 그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열심히 일하면 힘이 좋다는 힘의 상징이래. 아 그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만 그냥. 예.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바지춤 벗고서 모내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아우 저기 김 씨는 아주 그 일을 잘해서 저거 저런 거야. 이렇게 이제 노인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은 질환인데. 예,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하재 전문의 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진단들을 많이 잘 하시죠. 네. 네. 단계별로 좀 이렇게 나와 네, 있는 것 같아요.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걸 별명을 붙였는데요. 정맥류는 처음에는 이렇게 실핏줄이 터진 게 있어요. 1기. 근데 2기는 냉면발 굵기. 3기는 라면발. 꼬불꼬불한 게 라면발. 4기는 우동발. 그리고 5기는 이제 애기 손가락. 그다음 나머지는 다 다리 썩은 거 합병증 생긴 거예요. 네. 징그럽죠. 얼른 넘어갈게요. 네. 네. 아, 이제 사실 이게 뭐 무증상도 많고 네. 사실 다리 피로감이나 뭐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내가 병원에 서둘러서 가지 않으면 방치를 할 수가 좀 있는 좀 쉬운 좀 질환 쪽인 것 같은데 네. 진단을 이제 우선은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치료를 빠르게 좀 시행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정맥류 그동안은 이게 뭐 네. 치료 방법이 있나라고 좀 네. 난감하고 네. 좀 답답하고 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치료하는 건 치료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그 동맥은 이제 정상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이나 광주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역류돼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역류되는 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행선으로 내려간 피가 상행선으로 제대로 올라오게 해주는 게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 자체의 원칙은 그렇고요. 네. 그 방법으로 봐서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배워갖고 들여온 거 주사로 치료하면 네. 혈관이 싹 없어져 별명이 지우개 요법이에요. 지우개 요법. 네, 지우개처럼 싹 지워진다 해서 제 별명을 그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레이저 치료 또 고주파 치료 혈관 접착술이라고 해서 이제 접착제 순간 접착 본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혈관 속에 주사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 혈관을 걷어내는 혈관 발굿을 이렇게 있습니다. 치료법은 다양한 게 있고 네. 치료법의 선택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치료는 100% 재발돼요. 한 가지 치료로만 하면 재발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치료가 이제 요새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제가 이제 많이 발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 치료를 하면 안 되고 냉면발은 냉면발에 맞는 치료, 우동발은 우동발에 맞는 거, 라면발은 네. 라면발. 그거 다 굵기가 틀리잖아요. 그 조리법도 틀릴 거 아니에요. 음식 만들 때 똑같이 네. 정맥류도 굵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틀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네. 한 가지 치료만 시행했을 때는 재발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지우개 요법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독일에서 들여오셨다고 했는데 네. 혈관 경화 요법 네.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혈관 경화 요법은 혈관 경화제를 이제 주사로 놔서 없애는 건데 저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싹 지우개로 그렇죠.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인데 네. 저 치료법을 독일 가서 생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지금 저 너무 신기한데 네, 저거를 배워갖고 나는 꼭 한국에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안 하고 정맥류 의사가 된 거고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은 게 바로 이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치료를 하면 실핏을 치료에는 이것처럼 좋은 치료가 없어요. 레이저로도 예,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로도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건 효과 많이 떨어지고요. 실핏줄이 이렇게 쫙 없어지는데 저걸 반복 치료를 하면 아주 다리가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미용에 그 당시에 미용 성형을 하던 때니까 네. 저걸 배워갖고서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지정맥류 전문의가 돼버렸어요. 네. 저렇게 없어지면은 네네. 영상에서 저렇게 없어진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약간 이제 싹 없어졌다가 약간 진한 색으로 변했다 흡수돼서 없어져요. 우리 몸에 해는 없고요. 부작용 그렇군요. 없습니다. 큰 부작용 없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은 좀 1기에 해당하는 네, 실핏줄이 올라오는 네, 초기 초기죠. 단계에서 네, 초기 단계. 이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지우개 치료법으로 실핏줄이 사라지는 그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정맥류 초기 치료 사례를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초기는 이제 실핏줄이나 냉면발 정도 되는 걸 초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초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치료를 심하네요. 하면 네, 전후로 하는데 아까 보신 그
그 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초기는 이제 그 지우개요법, 지우개요법으로 전후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전후 사진. 네. 네, 이후에 치료 사례. 네, 전후 사진. 그 이제 지저분한 게 없어졌잖아요. 아.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후 사진 없어지고요. 아. 네. 요게 이제 초기 치료법은 주 치료가 이제 지우개 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여기는 이제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불리는 지우개 치료 요법으로 실패줄이 사라진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하지정맥류가 이제 초기에는 치료를 조금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중기나 혹은 네. 말기까지 가셔서 네. 아, 나는 치료 방법 없을 거야 하고 좀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네. 분들의 치료 사례도 혹시 네, 있을까요?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발 우동발을 중기라고 하는데요. 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저 치료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불어나가서 드러난 거는 정맥의 길이가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난 쓸데없는 아.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멍을 뚫어 갖고 혈관을 빼버리는 그런 복합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중기 치료는 그렇고 라면 빨 우동빨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다 뭐 이제 더 심해지면 여기 이제 말기거든요. 뭐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 해서 누워 있다 갑자기 일어나 피가 쏠려가고 핑 하고 쓰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통증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 순환이 안 되니까 빨리 오시고 허리 디스크도 잘 생기시고 좌골신경통 거의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하지정맥류 저희가 이제 초기 그리고 중기 말기까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